오케이, 캐럿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생일이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우리 캐럿들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참 기분이 좋네요. 아침부터. 멤버들도 아침부터 계속 축하해 주고, 볼 때마다 말해 주고, 우리 무슨 얘기를 해 볼까요? 에이, 잘생긴 거는 뭐, 맨날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고, 다른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맨날 이렇게 뭐 피곤해 보인다고 하는데 안 피곤해요. 원래 제가 얼굴이 피곤상이에요. 약간 눈을 이렇게 살짝 풀려가지고 막그 피곤해 보여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선물 민규가 빔 프로젝터 주고 도겸이가 스크린 주고 그래서 빔 프로젝터 이게 방에다 설치했고 그리고 다른 멤버들 이제 사랑을 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이 간단하게 그냥 맥주 한 잔. 되게 뭔가 소소해서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그때 민규 생일 때도 옷가게에 데려가서 한달 전에 형 나는 이 옷을 꼭 사줬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저는 그 사람이 필요한 물건을 말하면은 사줄 의향이 너무나도 있어요. 이제 민규가 딱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서 줬는데 이제 형도 형 생일 때 받을 거 생각해놔 이러는데 이제 저는 평소에 잘 이렇게 필요한 게 없어요. 갑자기 한 8월 정도에, 아, 뭔가 이번에 방에 빔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싶은 거예요, 스크린을. 그래가지고 민규한테 8월부터 달라고 했죠. 민규야, 나 생일 선물 먼저 줘. 받아서 설치하고, 도겸이도 스크린 해주고. 그랬고요. 오늘 위버스, 아, 도겸이. 그러니까, 아, 그 도겸이랑 그때 막 그거 하면서 막 웃긴 영상 멤버들한테 보낸다고 최대한 힘든 척을 하면, 아, 뭐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최대한 막 인상 쓰고 힘든 척을 하면서 이 영상을 찍어서 멤버들한테 보내자. 이러면서 이제 찍었었던 영상인데, 그거를 또 올릴 줄 몰랐네. 근데 이제 나도 도겸이 찍은 그 영상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이 없더라고. 찍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 대신 사진이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고편하고 그또 다른 사진도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예고편 오늘 보여줬으니까 본편은 이제 도겸이 생일 때 올라가지 않을까. 도겸이 하는 거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쿱스 선물 없어요. 저도 안 줬거든요. 아! 쿱스 선물 어제 자기, 맞아. 쿱스가 줬다. 쿱스 어제 자기 아메리카노 마시다가 다 마시고 빨대 선물 주던데? 그래서 고맙다고 했어요. 사용해서 더 의미가 있었다고. 뭐, 나름 의미 있어서 좋았어요. 이게 맞는 대화야? 이게. 그거 이제 뗐어요. 그거 떼고 내가 여기 핸드폰 뒤에 넣어서 들고 다니는데 보여줄게요. 누가 오네요. 여기에 이렇게 핸드폰 뒤에 케이스 뒤에 이렇게 넣고 다녀요. 잠깐만요, 이거, 체리, 이거 보여주는 끝내라. 정리 좀 하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여기 차예요, 차. 하늘 정하니 생일 축하합니다. 미안해. 왜? 아니야. 오늘 까불어서 미안해. 그 본편은 이제 너 생일 2월 18일에 나오잖아. 아니야. 형. 근데 사랑해. 그거 알지? 우리 이제 회사 직원 누나도 이제 허락해준 거 그거 올리는 그걸 왜 거. 허락해준 거예요, 진짜? 진짜 나는 이해가 안 돼, 진짜. 아, 정말. 어쨌든. 생일 축하하고요. 오늘 생일인데 스케줄이지만 그래도 같이 보낼 수 있다는 거에 그래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 좋아요, 즐겁게 좋아요. 마무리합시다. 네. 도겸이 이제 언능 나가요. 네. 안녕. 네. 도겸이 이제, 의상 노출 때문에 나갈게요. 형 생일 축하해. 네. 스트랩이 궁금하다고, 스트랩. 내 스트랩은 이거예요, 여기. 이게 원래 스마일이었었는데, 눈이 사라졌어. 네, 슈아가 만들어준 거. 그리고 내가 여기 정한이의 상징하는 색은 뭐야? 막 이러는데, 나뭐 보라색도 좋아하고 뭐 좋아하는데,
혹시 무슨 색 좋아하세요? 이러면은 생각이 안 나서 맨날 그냥 검정색, 하얀색을 말했는데 내가 생각보다 노란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 또 누구지? 오 여기 오 오 오 호싱이. 우리 호싱이 요즘에 호시가 리즈예요, 여러분. 호시가 오늘 슈퍼 콘서트 막 이제 무대하고 리허설하고 모니터하는데 참 호시가 아주 뽀송뽀송하고 아주 잘생겼어. 어? 아주 참 이제 물이 올랐어, 물이 올랐어 아주. 그래서 요즘 또 호시가 부럽더라고요. 아 형 머리카락이지. 아무튼 여러분 오늘 너무 많이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생일 선물 아까 말한 사람 빼고 없어요. 알겠죠? 오케이. 오늘의 TMI. 내 생일이에요. 에휴, 오빠의 최애 케이크? 오늘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가볍게 먹을 때 치즈케이크?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뭐야 근데? 호시야? 몰라. 여호수아가 뭐지? 아 정환아 엄마다 이번 컴백 노래 제목이 뭐였지? 이번 컴백 노래 제목이 이슬만 먹고 살아예요. 그 대신 노래는 알려줄 수 없고요. 이슬만 먹고 살아.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제 곧 나오니까. 아무튼 이슬만 먹고 살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까부터 진짜 그 스포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내 생일이고 그 이제 생일이니까 이 정도 스포는 봐줄 거예요. 다 말하면 어떡해. 아 그래 내가 노래 안 불렀잖아. 아 그래. 숨 안 쳐서 다행이다. 원래였으면 지금 회사에서 이제 막 전화 오고 난리 났어. 근데 이 정도 스포는 뭐 생일인 사람이 좀 해도 되지 않나 싶어. 그럼.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네요 오늘 아침부터. 오늘 무대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멤버들이 무대에서 축하 많이 해줘요. 재밌어요 그것도. 알겠죠? 이슬만 먹고 살아가 갑자기 생각난 거 아니에요. 오빠 이거 끝나고 뭐 하긴 뭐 할까요? 슈퍼 콘서트 하지. 갤럿들. 갤럿들. 26살은 어떤 1년을 하고 싶어? 이미 너무 다 지나버렸는데. 이제 나 27살인데. 생일 올 때마다 기쁘지만 슬퍼요. 벌써 1년이 지나갔거든요. 진짜 시간이 후덕후덕합니다. 나는 곧 있으면 27살. 그러면은 이제 나 슬슬 들어갈까요 여러분? 네 오늘을 기다려주신 많은 캐럿분들 그리고 축하해주신 우리 캐럿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또 다음에 올 테니까 잘 지내고 오늘 천사데이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나도 행복한 하루가 될게요. 안녕 고마워요. 아니해. 사랑해. 뿅. 어? 안 됐네? 뿅.